글쓰기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말이 중요하지. 다시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씨, 똑같아요, 선생님.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오,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정리가 잘돼 있네요. 그죠? 신성중학교 학생들? 그쵸? 이게 훨씬 더 좋네요. 맞아? 계획할 때는 목적과 주제랑 예상 독자를 정해야 돼요. 아까 없던 거는 하나 더 있네요. 그죠? 형식도 정한대요. 내용 생성하기, 글감을 마련해야 돼요. 쓸 재료를 구해야 돼요. 내용을 갖다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용 조직하기. 여기서 쓸 재료를 마련한 거를, 내용을 만든 것을 어떤 순서로 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체계화하는 단계가 내용 조직하기. 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고요. 이제 수정하는 단계예요. 그죠? 좋게 돼 있어요. 여기가 철저히 정리가 됐네요. 그죠? 계획하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볼게요. 자, 주제랑 목적하고 예상 독자를 볼게요. 예상 독자의 성별, 나이, 관심사,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글의 내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단어와 문장의 사용과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할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읽기 달라진다. 목적은 설명문으로 할 건지, 논설문으로 할 건지, 편지로 할 건지, 문학 시소설로 할 건지 한번 할 거예요. 주제 선정. 전달하려고 하는 바.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될 거야.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아까 저쪽 학교에 있었던 것처럼 부여를 하는데 먹거리만, 전국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만 반 이상에서 좋다고. 그러면 전달하려는 바가 주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상해지잖아. 무슨 글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내용 생성하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내용 생성하기는 요 계획하기 다음번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관련 자료 수집. 브레인스토밍이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해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브레인스토밍이래요.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해될 때까지 몇번 읽어보면 아는 거고, 그런 애들도 있더라. 굳이 그러면 안 돼요. 마인드맵 볼게요. 생각 그물짜기예요. 생각 그물짜기. 브레인스토밍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규칙 없이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생각을 엮어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관련 자료 수집, 인터넷이라든가 관련 서적 수집을 통해서 그저 주제에 대한 자료를 얻는 거예요. 내용 조직하기에서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아까? 개요표를 작성해 볼게요. 글의 뼈대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글의 전체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표예요. 주제문을 먼저 작성하고요. 자, 각 부분을 나누고 알맞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글 전체의 흐름이 잘 나타나, 잘 흘러가게끔, 그지? 작성해야 돼요. 초고 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 하기보다는 개요표를 바탕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써내려 봐요. 예상 독자를 고려해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돼요. 독자에게 흥미를 끌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돼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독자가 흥미를 갖게끔. 봐라. 고쳐쓰기 과정을 볼게요. 자, 이거 지금 세 학교를 다 했지만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완전 똑같지? 맞아, 틀려? 맞지? 글 수준, 전체 수준을 볼게요. 자, 일단은 글의 제목하고 고쳐쓰기예요. 소제목이 적절한지 볼 거예요. 글 전체가 통일성 있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거고요.
적절한 위치에,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안 가고 뒤에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문단 수준을 볼게요. 문장과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순서가 제대로 됐는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뒷받침하는 게좀 약하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흔하거나 의미 없는 단어가 사용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접속어, 지시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은 없는지 볼 거예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맞춤법이 맞는지, 뭐 고쳐쓰기에서 하는 거예요. 자, 글쓰기의 각 과정에서 점검할 사항. 계획하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상독자 목적 주제를 선정을 제대로 글쓰기 상황과 맥락에 맞게 했는지 점검할 거예요. 요세 가지를. 내용 생성하기. 계획하기에서 정한 내용이 알맞게 생성했는지, 요게 알맞게 생성됐는지, 그리고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너무 내용이 약하면 안 되죠. 자, 요 앞에서 한 거. 예상 독자, 목적, 주제에 알맞은 글감을 선정하고 적절한 순서와 형식으로 조직했는지 점검할 거고요. 계획한 초고 쓰기에서는 계획했던 게 모두 반영됐는지 볼 거고요. 고쳐 쓰기에서는 여기 있는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 그죠?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됐는지 봐야 돼요. 소형이 글쓰기 과정 똑같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한번 읽어봐도 되겠네요. 똑같아요. 이제 지겨워요. 토 나와. 자.